정말 나중에 제가 피아노가 중요한 노래를 만들면 정말 세션으로 한번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오. 많이 바빠지네 이제. 교복 대신 무대 의상을 입고 학교 운동장 대신 공연장을 뛰어다녔던 14살의 보아. 마찬가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음악의 길을 걷고 있는 14살의 요한이. 음악적 장르는 다르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지 닮아있다. 그 누나는 검정고시 할 때 친구들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나는 일본에 활동을 하러 갔었거든? 한 요한이 정도 나이 때? 그러니까 언어도 안 되고 하니까 집에만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되게 책을 많이 읽고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을 요한이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게 나중에 작사할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책 많이 읽어야겠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되게 첫걸음입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보아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아, 그래서 요한이를 더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영어 하나를 하면 되게 대화할 수 있는 인구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만약에 뭐 너가 해외를 나가서 음악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다거나. 정말 좋은 자극을 주는 거네. 좋은 기회다 진짜. 와, 이런 얘기는. 나 요한이가 작곡도 한다고 들었으니까 오늘 누나랑 봤잖아. 어떤 기분인지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귀엽다. 같죠 두 분이? 그렇죠. 자, 요한이도 보아씨도 모두 모두 하겠습니다.